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것만 범죄일까요? 아니요. 카메라 화면으로 몰래 보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며칠 전에 유죄 판결이 났거든요. 이 판결의 당사자 A씨, 이분은 피해자의 집 쪽문으로 몰래 들어가서 1시간 반이나 막 기웃거리다가 창문으로 샤워를 끝낸 피해자가 딱 보이니까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러다 결국 들킨 거죠. 붙잡힌 A씨는 스마트폰으로 확대해서 보려고 했을 뿐 촬영 버튼을 누르진 않았다 라고 진술했다는데요. 그래도 법원은 성범죄로 처벌했다네요. 사실 촬영이나 배포처럼 직접 뭔가를 막 저질러야 성범죄로 처벌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범죄 특별법을 보면 몰카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대상을 특정한 후에 스마트폰 화면에 담았기 때문에 촬영 미수죄로 처벌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애초에 훔쳐보질 말았어야죠. 자꾸 부장님이 친구 신청하는 페이스북, 야밤에도 이어지는 카톡 업무 지시, 그렇다고 휴대폰을 두 개나 들고 다니기 또 너무 귀찮고 하면서 분노하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유심칩을 두 개 꽂을 수 있는 스마트폰이 나온대요. 한 개는 업무용, 한 개는 사생활용으로 쓰면 간편하겠죠? 또 꼭 이 폰을 사지 않더라도 가입된 통신사에서 번호 두 개를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한 달에 4,000원 하는 부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드로이드는 카톡을 하나 더 설치해서 각각 다른 계정으로 쓰는 기능도 있다는데요. 우리의 엉망진창인 워라벨의 시작이죠. 지금 당장 가입 고고 부장님 안녕! 제가 진짜 고양이랑 살고 싶거든요. 근데 한 번 아프면 병원비가 몇백이 깨진다는 얘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보험 처리되면 진짜 좋을 텐데. 반려동물은 보험 가입률이 0.01%래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펫 보험이 4, 5개밖에 없어요. 반려동물 등록제가 생기면서 조금 생겼는데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고요. 집사들이 반려동물을 잘 등록하지도 않고 동물병원 치료비가 다 제각각이라 보험료를 정확하게 검증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있는 보험도 집사들한테는 별로 끌리는 상품이 아닌 게 일단 6살, 7살 이전까지만 가입할 수 있어요. 보통 반려동물이 10살, 15살까지 사는 거 생각하면 나이 제한이 좀 빡빡하죠.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병에는 커버가 잘 안 되는 예외 조항도 있고요. 보험료가 싼 편은 아닌데 보험되는 병은 별로 없고 나이 제한은 있고 상품 수익이 안 나니까 보험료를 많이 줄 수 있는 상품은 잘 없고 서로 윈윈 하려면 일단 반려동물 등록을 하고 동물병원 진료비를 표준화하는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야 우리 애기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솔직히 페북 과거 사진 뜰 때마다 흠칫하고 놀라시는 분? 이게 흑역사도 역사라고 치우고 싶으면서도 갠소하고 싶기도 하죠. 근데 보관하자니 백업하기도 불편하고 매우 귀찮은데요. 그 귀찮은 게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구글 등등이 서로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이른바 데이터 전송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페북에 있는 사진을 다운받지 않아도 구글 포토에 갠소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옮겨주는 서비스를 만든다는 거죠. 애플은 여기에 참여를 안 한다니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이제 흑역사는 묻어두고 내 마음속에만 저장 하는 걸로.